치과 다녀오셨어요? 응. 혼나 아파, 영준이도. 난 100만원 결제하고 왔어, 오늘. 외모 관리 하시는 거예요? 응. 여기 기동님은, 기동님이 잘생겼다 생각하세요? 나?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닌가? 그러니까 걔 똥 못생기진 않았잖아. 야, 그럼 평타에서. 평타? 키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외모의 전체를 다 포함해야 돼? 키 빼고. 키 빼고? 그럼 평타 치지. 진심이야? 응. 뭐해? 거울 봐. 거울 왜 봐? 잘생겼어. 너 네가 잘생겼다 생각해? 괜찮은 편 아닌가, 나 정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왜? 왜 남자들은 자기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정도면 왜 괜찮지 않냐고? 어. 근데 괜찮지 않잖아. 난 궁금해. 괜찮지 않은데? 난 진짜 괜찮잖아. 괜찮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나 상중 하중에 몇 불이야.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있어. 나 몇 등이야? 샤파타치지. 1등부터 100등까지 몇 등? 꿀뚱보단 조금 위겠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외모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아니 외모는 얼굴. 외모는 뭐 몰라. 아니 밑에 있다니까. 아니, 키 빼고 얼굴. 그래 키 빼고. 아니 솔직하게. 샤파타치지? 너의 그런 객관적인 그런 걸 봐줄까? 어 진짜. 요즘 인터넷 그거 있거든?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나 진짜 존나 솔직하게 한번 해볼게. 어 진짜 솔직하게. 여기서 물 하나도 안 까고 진짜로 있는 그대로 있는 개수를 네가 이렇게 손으로 세면 돼. 자 간다. 1번 모르는 이성에게 번호 따기, 쪽지받기 등을 통해 대시 받아본 경험이 있다. 경험이 있다. 오케이. 뭐야? 유튜버 권기동? 아. 내 얼굴만 봐. 얼굴 권기동? 2번 여성에게 먼저 고백 받아본 경험이 2번 이상 있다. 2번 이상 있다. 3번 가족, 친척, 엄마, 친구, 할머니 제외 젊은 여성들에게 잘생겼다는 칭찬을 자주 들어봤다. 4번 주위 사람들로부터 땡땡이가 더 잘생겼대와 같은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아 이거 뺄게 그냥. 아 그래 빼면. 어 미쳐버려. 5번 잘생긴 배우, 아이돌, 모델 등의 특정 연예인을 닮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아 있지 강승윤. 그래 하나라도 해. 응. 6번 정말 친한 친구들로부터 장난으로라도 못생겼다, 빠았다 등의 외모 지적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맨날 있으면 다시 피해야 되냐? 맨날 있으면. 7번 이성에게 대시했을 때 내 외모 때문에 거절당할까 걱정해보거나 실제로 외모 때문에 거절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어. 그러니까 안 접으면 돼. 어. 바로 넘어갈게. 8번 가족, 친척 제외 5세 이하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우호적이거나 내 눈을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울었어. 9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외모 지적을 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아이! 아 나 진짜 신경 안 쓰여. 맨날 집 가서 운동하고 팩하고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응. 난 없을 것 같긴 한데. 응. 마지막이야. 응. 곱상하게 생겼다. 기생오라비 같다.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곱상하게 생겼다. 어. 없어? 없어. 너 뭐 몇 개야? 두 개. 한 개에서 영 개는 못생겼을 확률이 높아. 두 개에서 세 개. 너야? 객관적인 잘생김과는 거리가 있을 확률이 높음. 그 다음 네 개에서 여섯 개. 최소한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음. 그리고 위로는 훈훈한 외모 평균 이상이. 그럼 맨 위는 어딜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생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음. 그러니까 너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 너의 생각은. 근데 넌 지금 객관적인 잘생김과는 거리가 있을 확률이 높음.
받아들이겠지. 어. 하나 더 있거든? 너는 너가 어떤 줄 알아? 너 정도면? 나? 괜찮은 편 아닌가? 나중에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진짜 니 정확히 말했거든? 어. 그 옆에 자기 정도면 괜찮은 줄 암. 응. 핫타치. 중타치는 자기 정도면 잘생긴 줄 암. 어. 상타친. 상타친 이제 자기가 잘생긴 걸 암. 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애들은 다 핫타치네. 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대답하는 애들이 다 핫타치네.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건가? 왜? 핫타치니까? 근데 응. 혼자 거울 보고 있는 거 개웃기다. 나한테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야? 난 그냥 남자들이 응. 좀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 아, 상처를 주려는 누나 아니었구나. 어, 그치. 그러니까 상처 아니라 너를 진실. 그러니까 일깨워주고 싶은 거지. 아, 진실을 어. 알려주고 싶은 거구나. 어, 진실의 종. 근데 진실을 알려줬을 뿐인데 나는 상처를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너는 너무 너를 몰랐던 거지. 어. 그만 봐, 헐. Come on.